SKT 일대 주주에 등극한 현대차가 정부 심사 통과도 긍정적이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차가 1대 주주에 등극했습니다. 그야말로 얼떨결에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른 셈입니다. 현대차와 KT는 지난 19일 정부 심사 통과를 위해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KT 최대 주주에 오른 현대차가 KT 최대 주주 등극 기회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각각 KT 지분 4.75%, 3.14%로 총 7.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의 KT 지분은 기존 8.53%에서 7.51%로 축소됐습니다. 정부의 KT 최대주주 사업자 변경 결과는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부정적 입장을 내놓을 경우 현대차그룹은 KT 주식 매각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향후 추가 지분 인수를 통해 KT 경영권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KT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공익성에 대한 가치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기업화될 경우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통신비 인하 등 정부 정책 추진의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KT가 사실상 공기업으로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 등 외풍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너기업과 비교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졌고 실적이나 주가 등 성장성이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등극해 경영에 참여할 경우 양사 간 커넥티드 프로젝트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